4병, 소주 4병, 양주 2병이요. 어? 433은 뭔지 알겠죠? 맥주 4병, 소주 3병, 양주 3병이요. 어? 이건 독해요. 어? 이건 잘못 먹으면 골로 가요. 그래서 골 먹은겨. 예? 예. 골을 어떻게 막을 것이요? 그래서 아시안컵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맥주컵 갖고 온겨, 맥주컵. 어? 예. 참. 결국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이라고 이렇게 징계 처분도 받았는데 참 반성들 많이 하길 바래요. 어? 그리고 이렇게 징계 처분이 확정됐으니까 우리도 가타부터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만 용서해 주자고요. 어?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4강 신화라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해줬잖요. 어? 국가대표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거기서 마신 술보다 훨씬 많지 않을 것이요. 몇십 배는 많지 않을 것이요. 여러분 용서해도 되겠죠? 예. 예. 자, 그냥 참 요즘 씁쓸해요. 국가대표 음주 파문도 그렇고 요즘 스포츠를 보면 다들 술 취한 것 같아요. 어? 그 축구 무슨 심판 판정에 불복해서 우통 벗고 말이오. 어? 물병 던지고 카메라에 침 뱉고 말이오. 무슨 K리그가 아니라 K1이요, K1. 어? 최영만 불러와 이것이오. 어? 그리고 야구는 또 어때요? 그 빈볼 잘못 던졌다고 말이오. 무슨 조직폭력배 패싸움 하듯이 다들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뭐하는 짓이오. 어?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라 어글리 코리안 시리즈요. 어글리 코리안 시리즈. 어? 그리고 우리 이 관중 응원 문화도 좀 바뀌어야 돼요. 어? 얼마 전 경주에서 미국 LPGA 투어 경기를 했는데 2라운드까지 가고 3라운드는 강풍으로 취소가 됐슈. 그랬더니 이 갤러리들이 물병 던지고 선수들한테 욕설하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이오. 어? 나는 골프장에서 티샷 날리는 건 봐서도 물병 날리는 건 처음 봐요. 어? 좌우지간 이 선수나 관중들이나 지금 스포츠 매너가 벙커에 빠졌슈. 어? 제발 좀 빠져나오자고요. 어? 우리 뭉치면 잘할 수 있잖아요. 이때처럼 언제? 어게인 2002년. 자, 다 같이 대한민국 잘할 수 있슈. 예. 그래서 택배하슈. 택배를 예, 국가대표 음주 4인방. 어? 경기 전에 그 술 마신 게 얼마나 잘못이 큰 줄 알겠죠? 어? 감 잡았슈? 이거 먹고 감 좀 잡아요. 온 국민이 보낸 거요. 예. 허탈감, 분노감, 배신감이요. 예. 여러분, 지가요!